안녕하세요. 까망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악보를 연주하면서 숨을 쉬면서도 박자가 밀리지 않게 연주하는 그런 팁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클라리넷을 연주하시면서 숨 쉴 때 박자를 놓치시거나 숨을 쉬다가 이제 박자가 밀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타이밍들을 못 찾으시는 분들을 위한 설명이거든요. 악보에 충실하게 연주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당연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음악은 언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시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너무 악보에 집중하시고 충실하시다 보니까 악보에 기보된 음들은 굉장히 정확하게 잘 지켜서 부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숨을 쉴 때 박자를 놓치게 되고 전달하고자 하는 멜로디와 감정은 이제 안드로메다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숨을 잘 쉬어야지 음악이 잘 전달이 됩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가 말을 할 때 띄어 읽기를 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일단 악보를 볼까요? 지금 다들 아시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악보가 있을 거예요. 그럼 숨을 어디서 쉬어야 되는지 예상이 되시나요? 클라리넷을 연주하시면서 숨 쉬는 것을 어려워하시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숨만 쉬려고 하시는 그런 생각들에 사로잡히셔서 그런 거거든요. 숨을 쉰다는 것은요, 음악의 흐름 안에서 박자와 함께 이제 포함돼서 이렇게 진행이 돼야지 헷갈리지 않고 잘 연주가 가능한데요. 그것을 무시한 상태로 숨만 쉬려고 하시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제 악보를 통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악보를 보시면은요, 이제 예제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임의대로 순표를 표시를 했어요. 음표 길이대로 음을 다 채워서 연주를 하게 되면은 이제 숨을 쉴 때 박자가 밀리게 되겠죠. 그러면 악보의 순표를 지켜서 연주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박자 안에서 숨을 쉬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아마도 박자를 놓치시면서 연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연주하실 거예요. 이렇게 불면은 계속 숨이 차겠죠. 자, 그럼 이것을 어떻게 연주를 해야 될까요? 해답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악보가 보이시죠? 자, 지금 악보를 보시면은요, 지금 나 같은 죄, 그 다음 쉼표 있는 자리에 제가 쉼표로 체크를 해놨을 거예요. 인, 살, 리, 신, 그리고 원래 이 자리가 두 박자였는데 쉼표로 만들어 놓고 고에 지금 숨표가 찍혀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숨쉬기 직전의 음을 절반만 연주하고 나머지 절반은 숨을 쉬는 거죠. 어떤 악보에든 다 적용이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숨쉬는 타이밍을 박자 안에 포함시키시면은요, 훨씬 더 자연스럽게 그리고 연주하시면서 숨쉬는 공간도 확보가 되면서 편하게 연주하실 수가 있어요. 자, 제가 먼저 입으로 읽어드릴게요. 나 같은 죄 숨 인사알리신 숨 주은해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제가 이제 호흡을 실어서 읽어볼게요. 나 같은 죄 인사알리신 주은해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박자를 세시면서 입으로 읽는 연습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클라리넷으로 한번 불어보세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식으로 연주하시면 숨이 차지 않을 뿐더러 음악의 흐름도 흐트러지지 않으면서 편하고 자연스럽게 연주가 가능해요. 이게 익숙해지신 다음에는요, 숨 쉬는 박자를 조금 더 짧게 가져가 주시고 연주를 하시면은 이제 조금 더 이제 마지막에 지속되는 음 길이를 조금 더 채울 수가 있게 되겠죠. 오늘의 예제는 이렇게 지금 여유가 있는 상태잖아요. 이제 두 박자의 길이를 한 박자로 자르고 한 박자로 숨을 쉬었지만 숨쉬기 직전의 음이 4분음표, 이제 즉 한 박자의 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순발력 있게 숨을 쉬어 주셔야 되겠죠.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숨쉬는 방법과 요령에 대해서 숙지하지 않으시면은요. 결국 또 숨을 헐떡거리면서 이제 또 연주를 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숨쉬는 것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설명이었고요. 뭐 더 설명드릴 부분들이 많지만은 영상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서두르지 마시고 차근차근 하나씩 습관을 바꿔가시면서 연습을 해보세요. 그 이상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까망피디에게 연락을 주세요. 이상 까망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